자, 일단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의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최근 들어서 IT의 강세,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IT의 강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IT의 강세가 형성이 되고 그 IT의 강세 속에서 우리는 주력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 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묶어서 놓고 본다. 거기에 이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들여다볼 거고, DB하이텍, 주성 엔지니어링, LX 세미콘,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잡아놨던 심텍,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에 대덕전자, 오늘 기준에 동진 세미캠. 일단은 변동성 종목군들 쪽의 흐름을 IT 쪽으로 이동을 시켜놨어요. IT 쪽의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이제 IT 쪽 기준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를 시킨 거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으로 쭉 잡혀 있으셨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금 그러면은 개별 매매가 아닌 실질적인 편입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자라고 한 것이 이제 최근 거래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뭐 그러니까 최상단 부분에 일단 관심 종목에 놓여져 있는 거고, 주력주 기준에서는 뭐 항상 들여다보고 있던 주력 업종 또 수익 종목의 기준이 되는데, 21일 기준에 이제 다시 한 차례 공식적인 편입 기준의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추가 편입의 기준을 또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제 1차 매수자인 나가고 난 이후에 2차 매수자인 기준이 어찌됐든 편입 단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 범위, 여러분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그 부분이 어찌됐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시가총액 8조를 넘기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3% 미만 등락 범위여도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변동거래량 기준 설정에서 보면 LG 이노텍 오늘 방송 원고의 변동거래량도 가져갈 겁니다. LG 이노텍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들으셨으면 대답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LG 이노텍 부분의 매수자인 자체가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34만 5천 원에 발송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33만 6천 원, 또 오늘 개장 초 기준에 LG 이노텍에 34만 5천 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문자 사인이 발송이 됐는데, 일단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의 기준이라면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 등락 범위 추가 편입이라고 했으니까 3% 미만이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평상시에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그래서 3% 기준 잡으면 한만원 정도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35만 5천 원이면 사실은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는 거죠. 35만 5천 원이면. 문자가 실질적으로 나간 부분은 35만 7천 원. 근데 원활치 않으셨을 거예요. 35만 7천 원 문자 나가고 또 빠르게 치고 돌려서 36만 원 공방까지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지금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오늘도 분명하게 수급은 들어와 있겠죠. 분명하게 수급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12시 18분 기준에 23일 기준에 기준 놓고 보시게 되면은 매진 목표 주가 설정 기준에서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어제는 조금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수급이 이 대형주 8조 이상짜리의 정상적인 종목에서의 수급이 적지 않은 수급이 사실상 유입돼 있습니다. 2021 10월 22일부터 2일 2021 12월 22일까지 누적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모펀드도 꽤 들어와 있고요. 연기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보험 그리고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이제 해치성 물량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전체 기관들이 대부분 다 샀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쪽이 오히려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뭐 주도 세력군이 메이저들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8만 주 기준이 되고, 오늘까지 하면은 뭐 조금 더 매집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5%를 오늘까지 기준에서는 좀 넘길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1년 12월 22일까지 또 오늘 기준까지는 더 매집이 돼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요. 매집 물량이 이제 119만 주가 되는 거죠. 반올림해서 119만 주. 오늘까지 하면 이제 5%를 넘기는.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는 2021 10월 22일부터 전 거래일까지 기준을 설정을 하면 28만 원이 이제 매수 단가가 돼요. 오늘까지 하면 더 높아지죠. 오늘까지 하면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8만 원까지의 매집 단가 설정 범위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이제 매집의 기준에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매집이 5% 수준, 지금 여기서 뭐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기 꺼내놓고 계산기 꺼내놓고 여기서 계산을 해봅니다. 119만 주 나누기 2366만 주 해주면은 5.03 5%를 넘긴 상태고요. 적지 않아요. 대형주의 5%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매집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편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조금 더 이제 높아집니다. 5% 넘겼으니까 1차 목표 주가 이제 30 평균 단가 대비, 그리고 2차가 50%가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배운 거란 말이에요. 매집이 돼 있을 때 2007년도 도서에도 일단은 2007년도 도서에도 매집이 되면 이런 식으로 소형주든 중형주든 대형주든 5% 이상 매집이다 그러면 30에서 50%를 들어 올려놔야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근데 신뢰도의 기준에서는 신뢰도가 이제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제한적인 종목군 기준에서는 사실상 시가총액이 제한적인 종목에서는요. 거래량 터뜨리면 하루에도 다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30에서 50%까지 목표주가를 확장할 수 있는데 28만원 곱하기 뭐 130% 해주면 이게 36만 4천원입니다. 36만 4천원. 그리고 더 높아지겠죠. 오늘 기준에. 그리고 28만원 곱하기 150% 해주면 42만원. 벌써 이미 이 1차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넘겨지고 있는, 넘겨지는 36만 3천 원이 고점이니까 넘겨진 상태에 그러면 됩니다.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며칠 전에 올려드렸을 때도 비슷한 맥락, 그렇게 해서 1차 20% 목표주가는 넘긴 상태에 우리가 신고가 나올 때 저 자리에서 다 오른 걸 왜 들어가냐라는 한간에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이게 왜 다 오른 겁니까? 라는 표현으로 들어갔죠. 창고 동향까지 마저 더 놓고 보고 차트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15위까지만 볼게요. 15위까지 이렇게 보시면 매수 동향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창고까지 보신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민을 하실 때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은 이런 그 흐름에 대한 고민을 해요. 다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볼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8월 달 기준에 많은 분들이 이런 기준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되돌리면 나도 한번 다시 사보고 싶은데라고. 그런데 이 기준에서 정확히 보시면은 이 자락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따라붙을 수 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8월 2일 날 이런 장단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흐름에서 이걸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따라잡을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거래 대금이 터진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이걸 이제 주봉으로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질 때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럼 저런 그 흐름이 아니더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똑같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부터 3월달까지 거래량이 5MA, 20MA를 월등히 넘긴 이후의 흐름에서의 추세 강화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추세 강화의 기준이. 바닥에서 이제 살짝 돌려치고 양봉 나올 때 이런 기준에서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응? 주가 밀려 내려올 때 특히도. LG화학도 LG전자도 사실상 지금 강도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거 건들면 날아갑니다.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이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만 건들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 실패가 되더라도 일단은 왜 윤 정도는 저점에서 안 잡아주고 자꾸 오를 때 잡아줘서 이렇게 낭패를 보게 하냐. 그게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고 돌릴 때 과연 목요일 금요일날 거래가 수반될까 했는데 결국은 수반이 되죠. 결국은. 그래서 바닥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그만 이슈에도, 그러니까 애플 관련된 뭐 내용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전장에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LG전자 조금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래 어때요? 애플 관련된 전장 관련된 내용들부터 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 전부 감안하면은 거래가 수반되면서 반짝반짝 좀 움직임을 준단 말이에요.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들에. 어? 거래가 수반되면서. 그죠? 시장 상황에 연동된 폭도 있다 할지라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갭에 대한 흐름까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21일 날 일본 기준에 21일 날 변동성이 나올 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때 그 LG 이노텍 보시면은 방송 가지고 나간 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슈 범위가 이제 아무래도 애플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느 사업 분야가 됐든 뭐 전장도 포함돼 있지만은 그 밖에도 애플 관련된 내용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하이닉스 그리고 애플의 공급업체 선정 관련된 내용 속에서의 LG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LG 이노텍의 변동성 부분이 5% 이상 움직인 것만 이 정도예요. 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거래 대금 보시면은요.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9일, 12월 15일 전부 지금 LG 이노텍 체크돼 있잖아요. 어? 요거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12월 1일 날짜 캡처, 12월 2일 날짜 캡처, 이 화면을 캡처 해주세요. 어? 이거 그 21일 날 갖고 나간 화면 한꺼번에 다 캡처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기준에 12월 1일 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LG이노텍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LG이노텍 체크된 부분들. 왜 그러냐면은 거래대금 20위 안에 최상위에 이렇게 놓여지면서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21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LG이노텍의 오늘도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의 신사업자 부분에 대한 최대 수혜주, KB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40만원으로 상향, 또 추가적인 흐름, 실적이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볼 때 PER 10배 미만, 주가가 더 올라왔으니까 9배로 쳐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의 흐름, 그것을 이 당시에도 21일에도 이렇게 다 올려드린 거예요. 33만 8천원 기준에. 지금 그로부터 해서 거의 또 10% 가까운 흐름입니다. 5분 봉의 기준에서 왜 이 자락을 놓치십니까? 오늘 기준에 7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오늘 LG 이노텍 변동 거래량 가지고 나갈 겁니다. 7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지금 70만 주를 넘기는 흐름이죠. 장 마감까지. 그 교육 부분들을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개장 전부터. 그러니까 VVIP 방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뭐 개장 전의 흐름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직원분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있으면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렸다는 거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어? 그냥 LG이노텍입니다 해서 21일 거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70만 주의 기준 거래량과 그 거래량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9시간짜리를 뭐 VVIP 회원님들은 110만 원씩 과금을 해서 듣고 교육 받으시고 한 거고, 그 부분을 일부 이제 노출을 해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린 건데, 그죠?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좀 수반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70만 주라고 설정이 돼 있다면은 지금 12시잖아요. 12시 반. 그럼 12시하고 1시의 기준이면 얼마예요? 40% 수준의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 70만 주에. 그럼 28만 주잖아. 70만 주 곱하기 50%를 잡을까? 그럼 35만 주만 실려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60만 주 가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LG 전자가 3위, 그리고
LG이노텍이 거래대금 8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장난 아닌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래대금 8위면. 어? LG이노텍 거래대금 이 당시 대비해서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8위. 어? 그리고 프로램 쪽의 순매수도 일단은 순위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LG전자가 3위, LNF가 2위, LG전자 3위, LG이노텍이 6위. 오늘 우리가 들어간 종목은 다 지금 탄력적인 거예요. LNF 추가 탄력 나오고 있죠. 어? 21만 원 이제 돌파하는 시도 나오고 있죠. 또 LG전자, LG이노텍 프로램 최상위에 놓여져 있죠.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 기준의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좀 기준 잡아서 보실 수 있는 거고, 또 LG이노텍이 이제 월봉 잡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월봉 잡아서 이제 월봉의 갭에 대한 부분들 설정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월봉 갭의 흐름이 어제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의 갭 상승에 대한 부분들 설정을 해서 좀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똑같은 차트에 똑같은 흐름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2016년 전체로 보겠습니다. 월봉 기준에 LG이노텍의 경우 2016년 이후에 흐름에서 일단은 이렇게 밑에 단을 치우고요. 그 다음에 소나 모멘텀 차트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때 당시랑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드릴 거예요. 교수용이 아닙니다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시그널인 매수가 나올 때 거래가 수반되면은 신뢰도가 높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추세 매매, OMA, 20MA를 봐야 된다. 근데 OMA, 20MA 거래량을 터뜨리고 신뢰도를 높여간 기준은 올해 들어서 더더욱이죠. 또 지금의 기준에서 더더욱이죠. 여기 변형 샛별형의 기준도 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갭이 나와 있어요. 갭이. 이렇게 갭이. 이 갭에 대한 기준점이 설정이 돼 있고, 의미 있는 이제 그 저점 지지 라인 부분을 설정을 한다 하면 이제 18만 원 정도. 그럼 요 기준이 1차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작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두 가지 요인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그 높이만큼 높이만큼 18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뭐 12만 5천 원이라고 잡고, 그럼 42만 5천 원, 43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 설정이 된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에서는 급진 갭이 발생이 되면은 예상 목표치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느 도서에도 설정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어느 도서에도 설정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는데, 윤정두가 돌파 갭이나 급진 갭을 전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등락 범위만큼. 그러니까 5천원짜리가 만원 갔으면 15,000원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는 5천원짜리가 만원 갔으면 100% 오른 거잖아요. 그럼 2만원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강세가 연출이 된다. 갭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매수돈 매수 강도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면 이 기준에서 얼마가 돼요? 결론적으로 43만 원이 갭에 대한 주봉상의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정이 되지만, 전거래일에 이제 그 우리가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잡아갔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거 보시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써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우신 그대로처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1주 월봉 기준에서의 월봉 갭 목표. 그러면 결론은 43만 원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거의 뭐 비슷한 위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월봉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1일날 갖고 갔던 그 원고 내용 똑같은 거. 결론은 21일날 월봉 이 차트 우리 직원분들이 캡처를 해주셔야 되고,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이제 주봉 요것도 그대로 이 화면 캡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봉도 이제 갭이 나오고, 그리고 주봉은 이제 매집의 기준, 그렇게 해서 개인 누적 수급 범위 이 기준을 7월 하반기 7월 달부터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의 기준은 이제 매집 범위의 기준과
그리고 개인 누적 수급이 5%를 이제 넘겼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갭이 여기서 24만 원 수준에서 발생이 됐고, 그리고 30만 3천 원 기준에서 또 갭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갭에 대한 추후에 위에서 발생된 갭에 대한 기준과 이 밑에 기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로 본다고 했어요?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기 때문에 로그 차트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로그 차트로 놓고 보면은 올라갈 자리가 조금 더 남아 있다. 형성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퍼센테이지의 기준이니까 똑같은 높이로 잡는다 해도 요 정도 범위까지. 그러면 사실상 6만 원이면은 대략 25% 정도 되나요? 그럼 30만 원 25%면 얼마예요? 75만 원? 37만 5천 원? 주봉상의 갭에 대한 2차 목표 주가 범위는 37만 5천 원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갭에 대한 기준점들, 또 캔들 패턴에 대한 기준점들, 이런 기준점들만 잘 이해를 하셔도, 그 부분만 잘 이해를 하셔도 충분한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 기준을 잡아갈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캡처한 부분이 아쉽게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캡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1년 12월 23일 12시 36분 기준에 주봉 차트에 갭 이렇게 설정을 하고, 월봉 기준에 2016년부터 다시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때의 기준에 이제 다시금 설정을 해드리면, 여기서는 로그 차트를 뺀다 그랬죠? 빼고 요 기준에 거래가 터진 흐름, 그리고 요 기준에 거래가 터진 흐름, 신뢰도를 높이는 매직 시그널에서의 기준점의 설정 범위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렇게 요 기준점에 이제 설정 범위,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요 기준이죠. 갭이 나오고 의미 있는 고점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쪽 갭, 밑에 갭, 그 돌파 갭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이제 요렇게 샛별형이 형성된 이후의 흐름.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이 높이만큼의 흐름, 이게 43만원 수준의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집 단위의 기준에 있어서 약간 이제 다 들여다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설정을 한다면 월봉갭 목표주가 설정 범위 43만원에 주봉갭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37만5천원이었나요? 네, 37만5천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은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쪽 기준에서 LG 노테 주봉갭 목표 주가는 얼마? 30 주봉 갭 2차 목표 37만 5천 원, 그리고 월봉 갭 목표는 4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23일 날 12시 뭐 20분, 지금 뭐 38분, 40분의 전략이라고 기준을 잡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봉 기준점 또 들여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봉. 그렇게 해서 오늘 뭐 IT주들이 다 엄청난 강세를 연출을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IT주들이. 그렇게 해서 주봉 월봉, 그리고 또 일봉의 기준까지. 그러니까 일봉의 기준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에 거래대금 기준 설정 범위를 놓고 보면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정배열 국면에서의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실리면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10월달 기준에서 흐름으로 놓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11월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됩니다. 거래대금이 월등한 흐름 속에서의 기준, 거래대금.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을 실어놔줘야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최상위의 거래대금 종목으로 설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그럼 이제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매직 계산기만 활용을 해서 텍스 전략까지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완전하게 신뢰도 높은 기술적인 내용이 나온 거죠.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신뢰도적인 부분 또 뭐 분봉 기준에서도 오늘 거래 충분히 수반하고 매직 계산기 매직 시그널 소나 모멘텀 차트 형성돼 있고 지금 이제 거래 둔화돼 있으니까 눌려 있죠. 수급 범위만 좀 더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텍스 전략 다시 이제 들여다보고 전략을 잡을 텐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바꿔놓습니다. 23일 기준에 LG노텍 그렇게 해서 23일 기준에 12시 40분 기준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가 기준이 이제 매직 계산기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매직 계산기 기준에 LG 이노텍 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LG 이노텍 부분의 흐름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33만 6천 원 예를 들어서 개별 매매 이외에 또 이제 추가적인 매수 강도를 잡아드렸던 기준 그래서 이제 뭐 매입 가격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나는 이번에 한번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련다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나는 내가 볼 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이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게 스타트라고 그랬어요 거래가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터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점을 넘기는 시점과 3분의 1, 2분의 1 시점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급격히 대밀리게 됐을 때 시가 저가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왜? 그만큼의 매집이 진행되면서의 흐름이 연출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12시 41분 기준의 텍스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직 보시죠. 현재가 35만 8천원 그리고 6.71% 시가총액은 8조 4천억이도 올라온 거예요. 4,728억 원 그리고 거래량은 어마어마하죠. 58만 8,592주 그리고 거래대금은 벌써 이미 2천억을 넘깁니다. 그럼 시장의 이제 최상위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된 거고요. 12시 40분 기준의 거래대금이 8위 프로그램 매수가 6위. 예, 상당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거래대금 1, 2, 3, 4, 5, 6, 7, 8. 높은 겁니다. 하이닉스가 거래대금 좀 밀려서 아쉽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고점 부분이 36만 3천 원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이 8.2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1.5% 기준 잡으면 357,600원. 357,600원이니까 36만 8천 원 기준 잡고요. 그리고 3.0%는 35만 2,500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편입, 추가 편입, 뭐 신규 편입 전부 고점을 넘길 때 재돌파할 때 편입의 기준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이 35만 5,500원 35만 5,5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35만 1,500원 35만 1,500원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 기준은 일봉 거래량 기준 70만 주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최소 거래량 기준은 일봉에 5MA, 20MA 이렇게 돼 있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잡힌다.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 외부에서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의 경우 혼자 어렵게 하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찾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윤정두를 찾아오셔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래서 같이 수익을 좀 잡아내시는 공식 홈페이지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옆에 이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